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중단 3기 박세원, 박어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동아리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도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저희가 2023년 동아리 홍보책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동아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연분과입니다. 공연분과에는 8개의 동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오케스트라를 먼저 볼 건데요. K-오케스트라는 정말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동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오케스트라나 악기를 연주했던 분 또는 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스트입니다. 한길의 유일무이 락 밴드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정말 밴드에 진심인 사람들 또 악기 천재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각 파트마다 교육도 진행한다고 하니 밴드 악기를 다루지 못하여도 동아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쿠스틱 동아리 비상입니다. 보컬, 기타, 피아노, 카운 등 다양한 악기를 공연하는 동아리인데요. 파워풀한 밴드 음악보다는 잔잔한 어쿠스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소울메이트입니다. 발라드 중심인 보컬 동아리인데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거나 보컬에 좀 자신 있거나 또는 잔잔한 발라드 분야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프론티어 레코즈입니다. 한기대를 대표하는 힙합 동아리인데요. 힙합 중심으로 R&B, 보컬 등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프론티어 레코즈에서는 직접 단체곡 및 개인곡을 녹음하고 가사와 비트까지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교내 유일무이 중앙 풍물패로 활동 중인 공연 동아리입니다. 한소리는 대회의 경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2023년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에서도 수상하는 등 공연 퀄리티도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타 학교 풍물패 학생들과 전수활동을 진행하는 등 대회 활동도 특화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극예술연구회입니다. 연극, 연기, 각본, 기획, 무대 기획, 소품 제작 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동아리인데요. 직접 모든 것을 다 제작하고 기획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극 관람평을 들어보면 공연 퀄리티도 정말 좋아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극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동아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빠샤의 소개는 인터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연분과 빠샤 대표자님과 인터뷰하기 위해 빠샤 동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표자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빠샤 회장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공학과 1학번 김수완입니다. 2024년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위해 동아리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댄스랩 동아리 빠샤라고 합니다. 빠샤는 주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정기적으로 공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외에 나가서 버스킹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빠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춤을 잘 추거나 랩을 잘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 학기가 시작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오디션 같은 걸 봐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회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빠샤는 인싸 동아리라는 소문이 있던데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친구들은 동아리에 어울리기 어려울까요? 저는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소극적인 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댄스든 랩이든 일단 배워보고자 들어왔다가 이제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그 다음에 공연도 편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연분과 빠샤의 인터뷰였습니다. 공연분과는 빠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많으니 궁금하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31대 총동아리 연합회 우주회 인스타 또는 총동아리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연분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운동분과입니다.
혹은 한기대 배드민턴 동아리입니다. 저녁마다 실내 체육관에서 자유롭게 배드민턴을 치면서 취미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배드민턴을 평소에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코스입니다. 한기대의 수영 동아리인데요.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아침 수영을 하러 가며 체력 증진과 규칙적이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추가로 코스는 수영 대회도 꾸준히 참가하고 수영 관련 자격증 준비반도 동아리 내에서 따로 준비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컷입니다. 컷은 탁구 동아리입니다.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아리이며 정기 모임을 가지고 동아리 내에서 탁구 대회도 개최하며 실력 향상과 친목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탁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쌤입니다. 한기대 스쿼시 동아리인데요. 스쿼시라는 종목이 굉장히 낯설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기대에서 정말 인기 있는 운동 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스쿼시 교육과 교육이 끝나고 함께 즐기는 뒤풀이까지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 종목을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은 슛입니다. 한기대 축구 동아리인데요. 역시 한기대의 남자 학생들의 비율이 많은 만큼 축구 동아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슛은 한기대의 전통 교내 축구 대회인 슛배를 관리하고 기획하는 동아리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매시입니다. 한기대 테니스 동아리인데요. 저녁마다 진행하는 테니스 정기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스매시도 자체 테니스 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며 교외 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니 테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스플릿입니다. 한기대 볼링 동아리인데요. 학교 수업 마치고 저녁에 3-3-5 모여서 볼링을 치러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곤 했는데요. 스플릿은 정기적으로 볼링 연습을 하고 볼링 대회 또한 참여하는 등 볼링 고수도 꽤 많은 동아리라고 합니다. 볼링을 좋아하거나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일월검당입니다. 한기대 해동검도 동아리인데요. 검도 경험이 없어도 기본기부터 배울 수 있으며 평소 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 모두 환영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도 연습을 하며 최근에는 검도뿐만 아니라 무술, 유도 등과 같이 호신술까지 범위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펜타곤입니다. 한기대 농구 동아리인데요. 한기대 슬램덩크 그 자체입니다. 매주 실내 체육관 농구장에서 정규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학기에는 과대항, 2학기에는 대학 동아리 농구대회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농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농구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텝업입니다. 한기대 클라이밍 동아리인데요. 주기적으로 실내 암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초보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클라이밍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클라이밍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LPB의 소개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운동분과 중 야구 동아리 LPB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LPB 동방을 찾아왔습니다. 역시 야구 동아리라 그런지 동아리 방에서부터 야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네요. 대표자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 동아리 LPB 회장을 맡고 있는 기획공학부 정성호라고 합니다. 2024년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위한 동아리 LPB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LPB는 야구를 좋아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PB는 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나요? 저희 LPB의 주된 활동으로는 교내 연습, 동아리 내 자체 경기, 타 학교와의 친선 경기, 그리고 학예 방학 때 열리는 이제 전국 대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 방에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야구 경기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직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학기 때는 선배님들을 학교로 초대해서 홈커밍 데이를 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검색하시면은 이제 더 다양한 활동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PB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야구를 잘해야 하거나 좋아해야 하나요? 일단 실력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야구를 못하면 좀 참여하기 힘들다는 편견들이 있는데요. 저희 매년 새로운 부원들 대부분이 야구를 처음 접해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야구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열정 그리고 간단한 호기심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운동분과 LPB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운동분과는 LPB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동아리가 많으니 궁금하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우주인스타 또는 총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